자, 저희 이제 시승 출발할 건데요. 지금 있는 연료로 820km 거리 갈 수 있다고 예, 표시가 됩니다. 네, 시승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은 전기 모터로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전기 모터로 출발하네요. 심지어 초반에 회생제동의 직렬 하이브리드로 움직이고 있는. 네. 속도를 지금 시속 50km까지 끌어올리는 동안에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고 꾸준하게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엔진이 시동이 걸렸는데 곧바로 다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니까 시동이 꺼지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동은 걸렸는데 구동을 하지 않고 네. 발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이 엔진과 모터의 작동 상태 그리고 구동력에 전달되는 이런 모드들은 계기판 오른쪽에 표시되는 이 에너지 흐름 그래프를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고요. 배터리 잔량은 절반에서 살짝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르노 코리아가 야심차게 국내 시장에 출시를 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러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은 자동차 컬럼니스트 이동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에는 얼굴이 안 나오시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르노 코리아, 르노 삼성, 과거 삼성 시절까지를 통틀어서 브랜드, 계열 브랜드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순수 전기차는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르노 브랜드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트위지나 조회 같은 것들 있었지만은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출발 지점을 떠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에 올라서기까지 약 6km 전후의 짧은 구간을 지나면서도 상당히 동력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술적인 특징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의 주행 감각 그리고 실제 동력원들의 작동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속도가 시속 96km,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약간 경사가 심하지 않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계기판에 EV 모드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바퀴를 굴리고 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는 회생제동이 작동을 해서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모습이 계기판상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뭐 하이브리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속도 영역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EV 모드가 작동이 되는 그런 차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시속 100km 전후 영역까지 전기차 모드가 계속 작동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내연기관의 연료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동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요. 르노가 이 이테크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 특징 중에 하나는 전기 모터와 엔진을 효율적으로 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모드 클러치리스 기어박스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DHT 전용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변속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수동변속기 그리고 토크 컨버터 기반의 자동변속기 혹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는 또 다른 개념의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변속기입니다. 르노가 포뮬러1에서 쓰고 있는 파워유닛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수정시킨 변속기인데요. 전기 모터의 2단 변속기 그리고 내연기관의 4단 변속기 이거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리고 고전압 스타터 제네레이터를 함께 결합을 해서 다양한 동력원 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신기한 거는 지금처럼 이제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이 작동하고 모터가 작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느낌이 없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거나 가속을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진짜 이제 그때는 또 내연기관 차처럼 네.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기어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소리와 네, 네. 또 이렇게 그 가속감으로 느껴지는 거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EV처럼 전기차처럼 움직이는데 중속 구간에서 감가속을 반복할 때는 또 내연기관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굉장히 진짜로 복합적인 상태가 되네요. 예.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결과로서 연비가 좋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얘가 언제 끼어들고 뭐 어떻게 되고 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과로서 조용하냐. 네네. 결과로서 뭐 어떤 이질감이 없느냐.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냐. 네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못 느끼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를 타면은 가장 뭐랄까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나쁘게 생각이 드는 거가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작동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예,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갑자기 출력이 훅 하고 높아지니까 그때 이제 울컥거린다거나 또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시끄러워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카들을 운전을 했을 때에도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엔진이 작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되게 좀 감각적인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다가 이제 엔진이 작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내는 회전소음 이런 것들이 가속감과 매치가 되지 않아서 드는 그런 어색한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분들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차를 몰고 이제 오면서 그런 어색한 느낌이 거의 없다라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좀 전에 이제 풀 가속을 해봤는데요. 이제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시원하게 가속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가솔린 엔진을 얹은 TC260 모델보다는 좀 못한 그런 느낌이고요. 상대적으로 1.6GT 모델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의 여유가 느껴지는 편입니다. 아까 출발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특징 중 하나는 출발할 때는 무조건 전기 모터만 작동을 합니다. 전기 모터가 출력은 엔진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토크는 엔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1.6리터 가솔린 엔진의 최대 토크가 13.6kg 정도인데 전기 모터는 20kg가 넘는 그런 토크를 내죠. 그래서 일단 저속에서 가속할 때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여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상당 시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거나 힘이 필요한 때에 엔진이 개입을 하는데, 이미 차가 구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을 해서 구동력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어떤 진동이라든가 어떤 소음 이런 부분들이 거슬리지 않게 전달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모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만큼 배터리도 그만큼 소모는 빨리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회생제동 그리고 엔진을 통해서 발전을 함으로써 또 금방 또 충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계기판상의 그래프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1.2kWh라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네, 걔를 빨리 충전을 하고 빨리 뽑아서 쓰고 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에서 과연 제일 의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75%의 시내 구간을 EV 모드로 갈 수 있다. 네. 그게 되느냐가 제 관건이었었는데, 네,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한 300m 정도 되는 내리막을 내려오는 동안에 배터리가 4분의 1, 그러니까 한 5분의 2 정도가 차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D모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 가능한 B모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이 정도로 회수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에서도 차이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생제동은 그 스타터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CVT라든가 그런 다른 계통의 변속기가 물려 있는 거라면은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멀티모드 클러치리스 기어박스를 쓰면서 기어 때문에 생기는 그런 특성들이 회생제동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통상적으로 예외 회생제동은 하이파워 스타트 제네레이터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네, 하이볼트지 하이볼트지 제네레이터. 스타트 제네레이터가 네. 담당을 하게 되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 바퀴 그 변속기 안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현대나 그런 다른 브랜드에서 쓰는 싱글 클러치 타입의 변속기에 물려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본다면은 뭐 수동 변속기에 가깝고, 실제 수동 변속기와는 좀 다른 점이 도그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변속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수동 변속기하고 또 성격이 다른 거고요.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점이, 이 도그 클러치를 사용하는 이 멀티모드 기어박스가 과연 변속 충격이 어느 정도 될까, 그 부분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충격은 물론이고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모터의 부드러움이야 뭐 전기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부드럽고, 또 엑셀러레이터 가속하는 거에 상당히 자연스럽고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게다가 1.6L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고출력으로 세팅이 된 게 아니고 낮은 회전수에서 비교적 높은 토크를 내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율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이 엔진 자체도 거칠게 작동한다는 그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뭔가 거부감이 들지 않는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그런 식의 조율이 상당히 좀 투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계적 구성을 가지고 구현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지금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약 32km 정도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연료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820km였는데 지금 상태에서 850km, 거의 달려온 만큼의 거리를 더 갈 수 있는 걸로 기계판에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지능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세밀하게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계기판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 전환되는 것들을 운전자는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르노가 얘기하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이런 특성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질감 없는 동력계, 이 부분은 뭐 되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일반적으로 차를 시승할 때 좀 잘 살펴보게 되는 스티어링, 핸들링, 그리고 승차감과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차의 움직임 자체는 다른 내연기관을 얹은 XM3들과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은 뭐 장점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점도 물려받았다는 뜻인데요. 유럽 업체인 르노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모델답게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이 들도록, 스포티한 느낌이라는 게는 좀 달리 얘기하자면 좀 단단한 느낌이죠. 승차감 측면에서는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일반적인 SUV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적인 승용차의 차고를 높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설정이죠. 어느 정도는 충격을 받아들일 때나 충격을 이제 풀어낼 때 좀 비교적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충격이 조금은 바로바로 느껴지는 그런 식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스티어링이라든가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줘서 운전자가 좀 다루기는 좋다. 차가 달리고 있는 상태, 노면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를 다룰 때 조금은 민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를 운전하는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좀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SUV들의 좀 너그러운 그런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단단하다,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전자 중심의 차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오르막에서 가속을 할 때는 엔진이 약간 회전수를 높여서 가속하는 그런 소리를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오르막이 끝나고 나면은 또 금세 엔진이 꺼집니다. 엔진이 작동할 때에도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시동이 걸리는 듯한 느낌도 거의 없고, 또 꺼질 때도 상당히 꺼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어렵게 아주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네, 실제로 이 4기통 엔진들이 스톱 스타트만 작동을 하더라도 네. 그 4기통 엔진 특유의 그 진동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부르륵 부르륵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스톱 스타트만 하더라도 그냥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연비를 높여준다의 그런 기술적인 혹은 뭐 기능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건 기능이기 때문에 꺼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이따 그 변속기 안에서 그 하이볼테이지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엔진에 작동할 때의 충격이라든가 회전수를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엔진이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할 때도 거의 충격이나 진동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항상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렇지만은 주행 중에도 가속을 할 때 무조건 엔진이 켜지는, 가속과 동시에 엔진이 켜지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실제로 보면은 항상 가속을 해서 속도를 붙여 나가기 시작할 때에는 전기 모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할 때 엔진 시동이 걸리는 순간의 어떤 충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상쇄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엔 노렸다고 봅니다. 네. 주행을 하면서 처음 출발을 사실 그 스톱 스타트가 작동하는 거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정차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주행 중이라고 하면은 뭐 엔진의 켜지고 꺼지는 거에 대한 진동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동안에는 노면의 진동도 있고 그렇죠. 차가 달리면서 받는 진동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진동이 생기더라도 못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든 탑승자든 어느 정도 진동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엔진이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각적으로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잘 감춰놨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또 한 가지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 차를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차가 이제 롤링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의 특성들이 일반 가솔린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은 어떤 차의 무게 배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그리고 변속기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쪽에 얹혀져 있고 그리고 차 뒤쪽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론은 무게 변화의 균형이 일반 가솔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어쨌든 뭐 하이브리드 동력계를 갖춘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운동 특성이 일반 가솔린 엔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차를 모는 그런 감각으로 좀 더 편안한 느낌 그리고 높은 효율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이라는 그런 얘기죠. 얘가 되게 가볍네요. 차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재원을 잠깐 찾아봤는데 코나 하이브리드가 차체 길이하고 너비가 4205에다가 1800이거든요. 네. 거기에 18인치 휠을 낀 차가 공차 중량이 1425kg이에요. 네. 근데 얘가 지금 XM3가 차 길이가 4570이고요. 네. 차 폭은 1820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18인치가 올라가는 게 1445kg이에요. 네. 그러니까 20kg밖에 사실은 차이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차체 길이는 20cm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얘가 가볍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차 크기만 놓고 보면은 XM3가 코나보다는 니로 쪽에 더 가깝거든요. 르노 코리아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차를 이제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장비 수준이라든가 성능, 뭐 연비도 그랬을 거고요. 기아 니로를 상당히 타겟으로 많이 삼아서 상품 기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니로가 차체 길이가 4420이고요. 네. 폭은 1825로 비슷한데 공차 중량이 1828인치가 들어가 있는 게 1445kg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얘가 지금 가장 큰 차체인데 무게는 제일 가벼운 상태가 된 거죠. 네. 이거 물론 다 하이브리드 모델끼리만 비교를 한 상태라 네. 뭐 누구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무겁고 누구는 모터가 없어서 가볍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 시스템이 가볍다라는 거에 장점이 보여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거는 연비를 실연비를 따질 때 물론 이제 연비를 공인연비를 측정할 때는 차체 중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수로서 보정이 되는데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실도로 연비에서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렇죠. 어쨌든 달리는 동안에 어떤 시스템이 주는 느낌 그리고 뭐 운전할 때 차를 다루는 느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상당히 잘 맞는 편입니다. XM3 가솔린 모델을 몰았을 때에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차에도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훌륭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배터리 잔량이 계속 25%에서 7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에도 물론 뭐 정지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발전을 해서 충전을 해놓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는 항상 만 충전 상태는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잔량이 낮은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도 있고 그건 뭐 때마다 다르지만은 주행 중에 그런 것들을 잘 믹스시켜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오랩이 13년에 나왔었죠. 2013년? 14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오랩이라는 컨셉트카가 나왔을 때는 이 변속기에 대한 거가 거기에도 한번 쓰였었잖아요. 네네. 그 차가 처음 선보였던 건데 그때는 엔진 쪽으로 3단 변속기를 사용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실차로 클리오에 처음 먼저 준 게 202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7년의 시간 동안 뭐 했냐는 얘기가 되게 나왔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체에 대한 출시도 늦었었던 것도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다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배터리를 어디까지를 충전을 할 거고 또 어디까지를 사용을 할 거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최적인지를 찾아놨던 게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XM3로 처음 만나는 거지만 네. 유럽에서는 클리오나 메가네 같은 차에서도 쓰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확정된 거로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아주 잘 만들어진 거라는 근데 이게 제일 신기한 건 그거예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건데 이렇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들을 보면 예를 들어 뭐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하더라도 97년에 프리우스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3세대도 아니고 거의 4세대에 가까운 상태가 네. 됐으니까 양산차를 만들고 다양한 차종에 적용을 해서 적용한 차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평가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걔는 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만들어서 판매한 지 지금 첫 세대가 이런 레벨로 나온다는 거는 그 이전에 연구 개발했던 내용이 길고 깊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최상위 트림에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서 차로 이탈 경고 기능과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스티어링을 개입을 해서 차로 중앙으로 돌려놓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부분 세팅도 뭐 다른 XM3에 이 기능이 적용된 모델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른쪽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왼쪽은 좀 둔하게 반응하는 좀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에 가까이 접근을 하면은 은근슬쩍 밀어주는 이 기능도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비교적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뭐 렌탈을 하든 리스를 하든 어쨌든 소비자들이 직접 비용을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가격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가치가 높게 평가받기는 좀 어렵죠. 사실 가격이 책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죠.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다가 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하이브리드만이 아니라 이 위아래로 너무 볼 수 있는 차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에서 가격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시장에서의 그 가격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XM3라는 차는 요급에서 보기 힘든 그야말로 이제 쿠페형 SUV라는 걸로 프리미엄 이미지가 프리미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차별화된 이미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연비만 좋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격은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사전계약 시작하면서 발표했던 가격이 좀 범위가 약간 높았던 그런데 비하면은 실제로 책정된 가격은 그 수준에서는 약간 낮은 쪽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래 사전계약에는 없었던 상위 트림에 이 E시프터가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을 따로 분리를 한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동급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나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모델들이고 장비 수준들도 뭐 현대 기아차들 대부분 그렇듯이 상당히 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러면서도 가격이 어떤 시장 가격의 기준선처럼 작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이 XM3 하이브리드의 값은 약간 좀 높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쿠페형 SUV다 라는 바디 타입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차체가 어쨌든 동급에서 가장 크다 에서 오는 2열 공간이라든가 트렁크 공간의 여유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계열의 하이브리드는 예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매우 오랫동안 타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다른 종류의 차라는 느낌이 확 와닿을 정도로 차이가 느껴져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차이라는 거가 긍정적인 차이냐 부정적인 차이냐라고 볼 때 저는 그게 자연스러움이라는 면에서의 긍정점. 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 첫술에 배부르지 않은 차들도 꽤 있었는데, 첫술에 꽤 만족스러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꼬불꼬불한 도로를 달리면서도 차를 다루는 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동력계도 이제 일반적인 저는 약간 좀 구세대 하이브리드 차들 많이 타봤었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어느 정도 좀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또 스티어링 감각도 약간 탄탄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특성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이 운전하는 맛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이 또 XM3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승기는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시승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9km 시승을 했고요. 평균 속도는 37km, 시속 37km였고요. 연비는 20.3km가 기록이 됐습니다. 7m가 주행 거리는 118.7km. 거기에 주행 가는 거리 860이니까 진짜로 1000km 찍으면 찍겠는 상황이 되는 거지.